코로나 진단, 오늘 코로나 진단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지메트릭스에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쁜 상태에서, 차트가 이쁜 상태에서 때렸어요.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내일 정도 한번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부러지지 안 부러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지메트릭스 2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래서 2일선이요. EDGC도 자리는 좋은데 홀딩 하시고요. 손절가는 3,080원 잡고 홀딩을 하시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일선 갖고,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앞에서 다 해먹고 도망가는 자리에서 기술 쪽받는 모습이니까 이거는요, 신규는 아직 금지고요. 갖고 계시는 분들은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뉴질의 파마 이뻐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네요. 뉴질의 파마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얘는 뭘 갖고 싸우냐? 60일선 갖고 싸우세요. 60일선 이탈이 되면 안 됩니다. 60일선 이탈이 안 되면, 되면 꼭안 되니까 여러분들 홀딩 하시고, 60일선 갖고 싸우시고, 목표가는, 16,000원대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죠. 16,000원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일양약품 그냥 들고 가세요. 손절가 없어요. 들고 가요. 제일약품 그냥 들고 가세요. 제일약품, 일양약품 분위기 좋습니다. 그냥 내비두세요. 소젠테 좀더 내려올 수 있어요. 명심하시고요. 12,550원, 손절가 12,550원 잡고 홀딩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 17,000원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어요. 함진사이언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얘가 짧게 한번 올라갔다 내리고, 짧게 한번 올라갔다 내리고, 이런 분위기를 지금 계속 내주는데, 그죠? 여기서도 한번 또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바디텍매트 무지하게 과거에 내가 이거 고생해서 수익 내고 나왔는데 한참 올라왔다 지금 다시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죠? 자, 아직 바닥이라고 100%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손절가는 15,000원 잡고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반등은 19,000원,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19,000원에서 2만 원 목표가를 두시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알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순위 분석 동주 메커스는요, 디데이는 내일 정도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거래량 오늘 동반해서 떴고요. 자, 메커스 손절가 잡고 싸우세요. 자, 메커스가 오늘 장중 신고가가 나왔는데, 블록체인에 또 이제 블록체인 테마로 디지털 자산 이걸로 게임 관련주에서 얘도 지금 오늘 빵 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장비로 들어가면서 메커스가 대선 정보로도 지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1200억짜리인데 일단 실적이 올해는 작년 대비 훨씬 잘 나온 부분이 있어요. 메커스 시스템 이걸 통해서 오늘 또 블록체인 테마로를 탔네요. 지금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실 때 신규는 절대 금지입니다. 타이밍은 언제가 마무리될 때냐,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에는 마무리 지셔야 돼요. 이번 주에 마무리 지신다고 생각하고 싸우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평선을 뭘 갖고 싸우냐, 2일선 갖고서. 2일선 갖고서 급등이 나올수록 이평선 짧게 잡고 싸워야 된다. 알았죠? 신규는 금지. 쫓아가는 주식 하지 마. 물려. 물리면 이거, 물리면 여러분들 본전 못 찾죠. 기업 분석에서 실적은 좋지만 일단 프리미엄이 75% 붙었어. 알았죠? 조심히요. 세종메디칼 해먹고 도망가는 자리에서 기술 쪽 반응 나오는데 이거 통과. 아이고, 쳐다보기도 싫어 이러고. BK탑스 얘가 아직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테마 종목이죠. 자산 대비 약50% 프레임 붙어 있고요. 400억짜리 재무구조 짱짱 빵빵빵 쳐다도 봐. 알겠습니다. 이거 종목 상담도 하기 싫어.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도 하기 싫어.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마. 비옥스 지금 꾸준히 지저분하게 올리는데, 얘는 추세선이 121선이에요. 121선이 깨지면 안 돼. 일단 그러고 이 손절가는 121선이고, 자, 지금부터 뭘 갖고 싸워야 되냐, 봅시다. 뭐 이것도 똑같아. 2일선 갖고 싸워. 단기적으로는 2일선이요. 이 친구 이걸 좀 뚫을 것 같아. 좀 힘있게 들어올릴 수 있는 모습은 좀 보여요. 이 자리를 나 힘있게 뚫고 가겠다, 그런 의지가 보이니까 홀딩 하시고요. 과거 모습이나 지금 패턴이나 좀 지저분하게 올려요. 그죠? 그러니까 놓다 뺐다 놓다 뺐다 이걸 잘해야 돼이 종목은. 아니면은 정말로 중장기로 싸우던지. 재무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산 대비 약 100%, 114%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의료 장비 회사죠. 자, 방사선 촬영기 회사와는 재무구조는 단단해요. 올해 실적도 괜찮고요. 작년 대비 올해 실적도 성장했고요. 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고의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재무구조는 짱짱합니다. 프리미엄 114% 들어가 있는데 아직 뭐 고평가라고 논란 잡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단기적으로 2일선 갖고 싸워서 또 내려오면 다시 잡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비옥스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요거는 진짜 프로가 손을 대야 돼.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야 돼. 그런 실력이 안 되면 그냥 중장기로 붙어야 될 종목이라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싸우세요.